오늘 우리 K증시는 일단은 해피엔딩으로 볼수 있는 게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야 이거 해피엔딩 아니냐 또 이럴 정도로 어제 반보 전진 후에 오늘 한 3보 정도를 백스텝으로 후퇴했다가 다행히도 결국 대부분의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거의 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 정작 그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가 완전히 나락을 가버리면서 이게 또 우리 K2차 전지주들하고 심지어 반도체까지 오물풍선 세 덩어리를 살포하는 게 아닌가. 그럼 도대체 그세 가지나 되는 오물이 뭐였냐면은 바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먼저 테슬라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노쇼해버렸습니다. 사실 이 테슬라는 약간 스포일러격으로 매달 그 인도 대수가 공개되기 때문에 실적도 어느 정도 이제 미리 예측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향후 실적 전망이라고 하는 게 가이던스가 정작 실적 발표 때그 제일 중요한 건데 이번에 요걸 이제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뭐 좋으면 왜 공개를 안 하겠냐. 당연히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또 고개를 들었고, 그럼 이제 전기차 업황 자체는 둔화가 맞는데, 이게 단시일 내에 끝날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우려까지 또, 자극이 된 거죠. 그 다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평소 이제 약간 근자감 캐릭터, 이런 거와는 달리,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는 그 전기차 자체에 대한 약간 자신이 없는 듯한 그 뉘앙스로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는데, 일단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거는 테슬라 브랜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뭐 반성을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아비판 이런 격으로 최근 전기차 업황 둔화를 수요 대부분이 하이브리드에 뺏겨버린 탓이 아닌가.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 상실의 원인 아닌가. 저는 이렇게 솔직히 좀 약간 의역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오늘 보다 저렴한 테슬라 모델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르면 내년에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사이버 트럭의 예를 들면은 그것도 처음 이제, 언제 우리가 출시하겠다고 입 털은 그 시점보다 한 3년 늦었는데, 저가 전기차 모델, 이거 내년 공개 확실히 믿을 수 있냐. 이런 그 의심하고, 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테슬라 모델 가지고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소리, 또 이런 비판이 들고 일어난 거죠. 거기다가 테슬라의 저가 전기차 모델 개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여러 번 뭐 언론이나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들은 그렇다고 하고 일론 머스크는 아니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뭐 진실 공방이 있었던 이슈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직접 자기 입으로 저가 전기차 개발 인정하면서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된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그 LFP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또 우리 K2차 전지주들한테 약간 좀 아픈 손가락인 거죠. 아 그러니까 왜그 LFP 배터리 쓰레기라고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도대체 왜 믿냐고. 아 정작 그런 소리를 한 당사자는 전기차 배터리 뭐 비슷한 화학 전공조차 한 적이 없고 업계 근무 경력도 전무한 그냥 장사치인데 왜 그딴 소리를 그러니까 믿어. 결국 그 뒤로 LFP 시장만 계속 성장 잘하고 있구만. 거기다 이제 우리 현대차 기아 그리고 뭐 일본 도요타의 경우는 이제 전기차랑 내연기관차 아직까지 둘다 만들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가 주춤할 때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틈새 시장 공략하는 게 아주 제대로 먹히고 있는데 문제는 이 테슬라의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엔진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실상 어디 퇴로가 없는 지금 전기차의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가 전기차로 결국 내몰리는 건데 여기서 잠깐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통계를 보면은 지난 6월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은 이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영푸독에서 영국만 빼고 프랑스하고 독일은 보조금 점차 줄어들고 끊기고 이러면서 전기차 판매가 급감을 했고요. 그래서 유로존 전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 4.3% 감소한 반면에 하이브리드는 그 줄어든 전기차 수요 더하기 내연기관에서 이제 바로 전기차로 가기는 좀 불안하니까 중간으로 들어온 이런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하이브리드 판매는 24.2%가 급증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테슬라 관련 이슈 세 번째 오물풍선 뭐냐면은 바로 8월 8일 공개 예정이라고 했던 로보택시 출시 일정을 결국 10월로 미루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 지난 로이터 보도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시인을 했다? 이 정도로 부족하고 그건 이제 무릎을 꿇은 거죠. 날짜까지 10월 10일 쌍십절로 이렇게 연기를 한거 그대로 맞아 떨어졌는데 이게 당시 로이터에서 이제 테슬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그 소스를 밝혔는데 결국은
진짜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테슬라 관련 뭐 단독 보도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일론 머스크가 야 이거 뭐 헛소리라고, 아니 내가 테슬라 CEO인데 나도 모르는 걸 언론에서 어떻게 하냐고, 바로 그 자기 트위터에다가 그냥 실시간으로 뒷담화를 깠던 바로 그 일론 머스크가 이번 이 로보택시 출시 일정에는 로이터한테 패배를 한 겁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 일정 연기 때문에 심지어 엔비디아까지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 나왔고요. 이제 이거는 어떤 연쇄 반응이냐면은 사람이 이제 뇌가 제일 핵심이듯이 이 로보택시 핵심은 바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프로그램 그 FSD인데 아, 이것 때문에 로보택시도 연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맨날 그놈의 인공지능 AI 혁명이니 뭐 AI 이제 대중화가 시작됐느니 그러다가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주가만 봐도 이미 이거를 한 10번은 더 선반영을 했고 기정사실화를 해놓은 정도까지 주가가 올랐는데 도대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테슬라 FSD 자율주행 기능은 왜 제대로 된 완성이 안 되는 거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또 강화가 된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실적 발표한 제네럴 모터스, GM도 이제 2분기 실적에서 매출하고 영업이익하고 가이던스까지 다 시장의 기대치에 충족을 시켰지만 정작 자율주행차 출시를 역시 연기한다는 발표 때문에 주가가 6%대 급락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테슬라 그 로보택시 연기와 함께 AI 테마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낸 거죠. 반면에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한 방산주, 제네럴 다이나믹스, 그리고 GE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데는 다 5% 넘게 뉴욕 증시에서 급등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개장과 동시에 우주 항공 이쪽 섹터가 업종 상승률 1위로 치고 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실적까지 제 내일 뉴스에서 나름 꼼꼼하게 이제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가 하나 뭐냐면은 이게 미국 내 한 지역 언론사 기사에 로이터가 안티 테슬라, 즉 테슬라를 까는 내용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황당한 폭로 내지 저격 비슷한 글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현지 SNS가 막 시끄럽습니다. 일종의 이제 기고문 형식으로 샤론 리 파울라라는 일단 이름만 봐서는 뭐 중국계 같은데 약간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은 로이터 통신 내에 안티 테슬라 조직이 월가 테슬라 공매도 세력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로이터 측에다가 이거 사실 확인을 요청했더니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작년 11월에 그 일론 머스크가 반유태주의 옹호 발언 그 자기 트위터에서 했다가 엄청나게 문매를 맞았고 뭐 아우슈비츠 그 기념관까지 가서 막 그 도계자 받고 막 무릎 꿇고 빌고 막 했는데 아직도 그 유태인의 뒤끝이 유지되고 있는 거 이거랑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로이터 통신의 운영사 톰슨 로이터 그리고 그 모회사 우드브릿지 컴퍼니 여기가 원래 1849년도에 독일에서 그 폴 줄리어스 로이터라는 사람이 창립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대전 때문에 바로 이제 영국으로 이전한 거고 거기서부터 지금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현재 오너 일가는 그 하스커라고 당연히 유태인 집안이고 또 가족 경영 이 세습 경영을 하고 있는 또 이런 게 특성이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우리 K증시 반도체 주들은 또 철렁하고 개장 초반 급락을 했는데 일단 개장 전에 또 그놈의 로이터가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로부터 받고 있는 HBM3E 이거 아직도 합격 판정 못 받았다는 이 기사가 이제 일조를 했고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왜 또 같이 빠졌냐, 외국인들은 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 다 개장 초반부터 대량 매도세를 후려쳐버렸냐 이거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실적 영향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로보택시 연기 이거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도 빠진 거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이제 매도세가 이어진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팩트체크를 해드리면은 로이터의 원래 기사 제목은 지난 5월 그때처럼 뭐 페일 그러니까 불합격 그 인증 실패했다 이런 워딩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3 요거는 인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 시장에 공급되는 AI 칩에 사용될 거다 요게 야마예요.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 테스트 받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 HBM3E도 있지만 삼성전자 그냥 HBM3 요것도 있는데 이 중에서 HBM3는 이미 테스트 합격했고 지금 이제 그거보다 약간 더 고성능인 HBM3E만 지금 계속 테스트에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그 실패라는 해석을 붙일 수가 있냐 이거죠.
아, 물론 이제 5월 초부터 스타트를 했던 거라 지금 벌써 두달 반째 계속 테스트에 묶여 있는 거는 뭐 누가 봐도 당장 뭐 합격할 만한 사정이 안 되는 거는 맞지만, 근데 원래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제 8월 달에 HBM3E 합격하고 9월부터 납품 일정을 엔비디아 쪽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이제 어차피 SK 하이닉스와의 격차는 뭐 이제 1년 벌어지는 걸뭐 각오를 다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이 삼성전자의 HBM3E 테스트가 결국은 엔비디아의 상황에 따라서 합격할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가 이제 현재 SK 하이닉스는 작년 2023년에 이미 올해 2024년 물량까지 다 계약을 끝마쳐 버렸고, 그 다음 이제 마이크론이 약간 흘린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듯이 이제 엔비디아의 HBM 칩을 매우 소량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엔비디아가 지금 주문 받아놓은 거 나갈 거에 비하면 수량도 엄청 부족하고, 또 삼성전자가 만드는 HBM3E 같은 고사양 칩도 물량이 이제 딸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HBM3E 이거가 당연히 일반 메모리 반도체 연락에 이제 그 박리담에로 찍어내봤자 툭하면 공급 과잉 사이클 접어들고 툭하면 피크아웃이네 슈퍼 사이클도 한두달 만에 뒤집어져 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어떤 고품질 고사양의 HBM3E를 만드는 게더 좋죠. 왜냐면 일반 메모리 반도체 하나당 가격이 한 1달러 후반대? 우리 돈으로 한 2천원 정도 되는데, 이 HBM3의 경우는 개당 33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으니까 한 4만 원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가가 20배가 차이가 납니다. 일반 메모리 반도체보다 HBM이 20배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고마진 구조에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워싱턴 정가 소식으로 넘어가서, 일단 어제 저녁에 현지 SNS에서 확산되던 바이든 위독설, 호스피스 조치설 이런 건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이제 백악관 측에서 현재 바이든이 그 상황이 어떠냐, 또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냐, 그러면은 지난 주말에 대선 후보 사퇴 선언한 그 뒤로 지금 뭔가 위중한 상황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걸린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이번에 또 코로나를 걸렸던가 하여튼 그 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이제 후문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 뭔가 국정 운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무고의 반대말로 유고가 날 경우에는 이제 미국 대선은 언제 어떻게 되는 건가? 일단 선거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은 0%, 0%고요. 대신에 이제 바이든의 대통령직은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인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그놈의 로이터가 나오는데, 가장 최신 여론조사를 로이터가 이제 실시했는데, 그 결과 이제 최근 바이든의 사퇴와 동시에 후계자 로 지목되면서 민주당 내의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클린턴계 백인들의 지지까지 등에 업은 이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와의 양자 대결에서 승리를 한다는 첫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겁니다. 바로 트럼프 42% 대 해리스 44%, 이렇게 2%포인트 차이로 해리스가 승리하는 시나리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측은 즉각 이제 반응을 하기를, 요거는 일종의 허니문 효과다. 이렇게 이제 허니문 끝나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되나 봐라.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조롱 섞인 반응이 나왔는데, 이제 보통 정치권에서 허니문 효과라는 거는 이제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감 내지 기대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허니문 이러면 우리말로 신혼여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아니 사실 신혼여행이 뭐몇달뭐몇년 가는 겁니까? 길어봤자 한달 이내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반짝이들, 반짝하는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제 허니문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이 로이터 서베이를 좀 자세하게 이거 찾아봤는데, 아무리 이 허니문 효과라고 하더라도 이 세부 항목들에 보면은 조금 심상치 않은 게 있는데요. 사실 이제 바이든은 차기 대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사실 트럼프도 올해
79세로 고령은 고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 승리를 하면 내년 1월 말에 이제 임기 시작하는데, 그럼 80세의 대통령 임기 시작해서 결국 84세에 끝나는 건데, 바이든이 지금 82세잖아요. 그럼 고령 리스크에 있어서는 트럼프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해리스 측에서는 바이든이 이제 나이, 그러니까 고령 그 건강 리스크 때문에 자진 사퇴를 했다는 논리라면 트럼프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로이터에서 이번 그 여론조사에 기가 막힌 설문 항목을 딱 집어넣은 게 바로 나이 관련해서 그냥 아예 뭐 대놓고 늙어서 못 찍겠다 뭐 이런 거는 좀 그렇잖아요. 좀 약간 민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mentally sharp and able to deal with challenges. 이 말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기민하면서도 챌린지스, 그러니까 여러 중대사안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진 건데, 여기에 대해서 56%, 즉 과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현재 59세 나이인 카멜라 해리스가 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이게 트럼프의 49%를 압도해버린 겁니다. 과연 이거를 허니문 효과라고, 그러니까 금방 약발 떨어질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러나 반갑습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그 소셜 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가 그 판매자들에게 정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인터넷에 이제 폭로글이 막 그 뜨기 시작하면서 이 모 회사인 Q10 여기에 이제 유동성 위기가 닥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나마 좀 다행 중에 다행은 이 Q10은 싱가포르 기업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제 위메프하고 팀원 터지면은 이제 지난번 그 머지 포인트 사태 못지않게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또 피해가 갈 수가 있는데, 그러고 또 이제 소비자들한테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죠. 중간에 묶인 돈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좀 금액이 크다면 큰 여행, 가전 이런 업체들이 전부 그 팀원과 위메프에서 그 셀러 자격 철수를 시작하다가 오늘은 마침내 신용카드사들도 결제 중단으로 아예 그냥 뭐 파산하라고 그냥 관뚜껑에 못지를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다 그 알리테무의 역풍인가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 결국 오늘 K증시에서 이마트랑 롯데쇼핑은 그런 반사이익을 얻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었지만, 정작 주가를 보면 이마트만 진짜 지금 뭐 수조 바닥에 광어 마냥 주가도 완전 바닥에 딱 붙어 있었다 보니까 모처럼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다운 반등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간밤 나스닥에서 쿠팡도 딱히 이제 수혜주로 주가가 뭐 급등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왕서방의 치킨게임에 이커머스까지 걸려드는 상황 아닌가.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지난번에 그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다 대고 과잉 생산이 문제라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왕서방의 빤스 속 어떤 그 점까지 뒤집어 까버렸는데, 이 과잉 생산을 그럼 해소하는 창구가 결국 알리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의 그 덤핑으로 악용될 경우에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통망이 전부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은 뭐 정말 그 미국 월마트 케이스대로 전체 매장 한 절반 정도를 물류창고랑 AI 그 스마트 풀필먼트로 개조를 하든가, 진짜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마트 드디어 바닥 찍었다라고 여기 올라타기에는 위메프하고 팀원 그 고객들이 바로 이마트 매장으로 달려가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상기를 해야 될 것으로. 자, 오늘 좀 팩트 체크를 할게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 보신 기사 중에서 특히 이제 제 영상 댓글에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보를 주셨는데, 그놈의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온다. 그 보고서 한 장으로 삼성전자를 10만전자 바로 앞에서 와사바리 걸어서 잡아뜨려버린 그 악명 높은 모간 스탠리. 특히 여기 이제 대주주가 일본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인 그 모간 스탠리가 그저께 SK하이닉스를 팔라는 보고서를 냈다고, 이게 제2의 윈터 이즈 커밍, 겨울이 온다 이거 아니냐고 그런 막 지적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여튼 뭐 침소봉대라 그럴까? 하여튼 다들 나서가지고 막 그 불필요하게 호들갑을 떨어대니까 모간 스탠리에서 뭐 SK하이닉스를 대놓고 팔라는 소리가 아니라, 최근 많이 주가가 올라온 SK하이닉스랑 대만 TSMC를 매수 추천 종목에서 제외한 것 뿐인데 지금 또 이 난리가 이제 났어요. 그래서 모간 스탠리의 바로 현지 시간 화요일자 SK하이닉스 관련 분석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먼저 베이스 케이스, 가장 기본 시나리오의 SK하이닉스 목표가 30만원,
그 다음에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불 케이스, SK 하이닉스 목표가 34만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베어 케이스 19만원. 이렇게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SK 하이닉스를 팔라는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최악의 상황, 베어 케이스에서 지적한 게 앞으로 삼성전자가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은 SK 하이닉스의 어떤 그 독점적 가격 결정력과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마진이 급격하게 축소될 경우를 가정해서 19만 원인 건데. 아니, 이걸 몰랐던 사람이 있나요? 당연히 SK 하이닉스 독점 체제에서 삼성전자가 여기 끼어들면 당연히 삼성전자는 후발주자로서 더 공격적인 마케팅과 가격 전략에 나설 수밖에 없다. 뭐, 예를 들면 초코파이의 경우, 오리온이 제일 처음 만들었지만 나중에 롯데가 또 따라서 초코파이 만들면서 크기를 더 크게 이만하게 이제 만들어서 출시를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결국 같은 값에 크기가 커지는 거는 가격은 싼거 아니야, 그게. 근데 이건 이제 이미 삼성전자 엔비디아 테스트 들어간 지난 5월부터 모두가 다 예상했었고 각오했던 거잖아요. 새로운 사실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불 케이스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 목표가 34만 원. 이건 어떤 가정이 들어있냐 하면 바로 AI 산업의 성장 속도가 지금 여기서 더 가속화되면서 HBM까지 가기도 전에 그냥 메모리 반도체부터 전부 공급 부족 사이클에 돌입할 경우 이제 SK하이닉스 HBM 시장 점유율이 최대 70%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게 되면은 목표가 34만 원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외국계 리포트로 들어가서 이 모간 스탠리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은 또다시 적자를 찍을 것으로. 그래서 이제 매출 1,390억 원에다가 영업 손실은 60억으로 전망치 제시했고, 이제 AI 테마의 동박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거의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당 순손실도 올해 4% 증가, 내년에는 다시 4% 감소. 그래서 2026년 내후년 주당 순이익 전망은 2% 하향 조정인데, 이러다 보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 목표가 14,000원에 투자 의견 비중 축소를 콜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늘 진짜 이놈의 모간 스탠리하고 로이터하고 완전히 그냥 우리 네일 뉴스를 아도를 치네요. 그냥 이제 도배를 해버리네요. 이번에는 이 모간 스탠리가 KT&G에 대해서 2분기 실적 관련 담배 수익 개선 모멘텀하고 우호적인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기대한다. 이거는 이제 수출 증가 더하기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이번 실적 발표 때 기본으로 나올 거라는 소리니까 투자 의견 당연히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는 11만 2천 원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말 바닥 밑에 지하실, 지하실 밑에 150m 안반수. 그래서 그거 한 모금 하고 더 내려가면 밑에 멘틀. 그리고 더 내려가면 결국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가 나온다는 전설의 진짜 바닥 리스 종목 NC 소프트에 대해서 JP 모건이 투자 의견 비중 축소의 목표가를 기존 15만 원도 형편없는데 이거를 이번에 14만 원으로 후려치고 그 근거로 예상보다 부진한 리니지 IP 모바일 게임 매출, 그리고 마케팅하고 인건비는 여전히 개같이 많이 나갔던 그런 2분기를 감안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 모두 깎아버리겠다. 여기다가 배틀크러쉬의 흥행 부진, 그리고 최근 호연의 쇼케이스에서 국내 그리고 해외 유저들이 일제히 부정적인 피드백을 내놓은 것도 역시 향후 신규 게임에 대한 리스크 증가를 의미한다. 아, 진짜 이 NC 소프트는 정말 게임주의 삼보토건이 되려는지, 그 코로나 유동성 버블 때 주가 100만 원 넘었던 게 지금 18만 원인데 여기서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또 후려치네요. 아, 말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지난 4월에 사상 최저가가 16만 3,600원 찍고 이제 신작 게임 기대감으로 그나마 좀 반등 최근에 나왔는데 이것도 결국 올해 못 간다. 무조건 반등에 팔아라 이런 소리로 들리네요.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이 소중한 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뜁니다. 자, 내일은 7월 25일, 그러니까 7월의 마지막 목요일로 넘어가서, 우리가 내일 중복입니다. 그리고 내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전력시장 제도 개편 협의회. 여기서 이제 주제는 전력시장의 변화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바로 이 제목입니다. 제목에 바로 증시 테마가 들어있고, 그리고 내일 정부가 스마트 농업법 하위 법령 시행 이걸 착수하는데, 제목 그대로 스마트팜이 또 증시 테마고, 그 다음, 내일 우리가 2분기 GDP 속보치 발표 예정인데, 마침 내일 밤에 미국도 2분기 GDP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 내일 밤에 세계 최대 규모 가상화폐 행사인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마침내 개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마지막 날, 그러니까 현지 시간 토요일에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내일 이제 목요일 증시 일정은 의류용 광학장비 제조사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공모 청약이고, 그 다음에 SK증권 스펙 13호가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는 앞에 말씀드린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아주 그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있어서 애증의 종목들이 막 지금 나래비로 줄을 서 있습니다. 그 다음 한화솔루션,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미포, 삼성SDS, 삼성중공업 이렇게 또 내일 2분기 실적 발표 대기 중입니다. 다음 이제 목요일 내일 밤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할리 데이비슨 이렇게 2분기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